남경 같은 도사공이 억심만금 뒤를 내야 고국으로 돌아올 때 인당수의 당도하야 지물을 재내놓고 둥둥둥둥둥 요왕기 지지내고 지물을 다시 체려 심청기를 지내는 뒤 녹시라 출천대후의 임녹시라 상상을 백발 붙인 군대기로 위정하여 시분시 젊은물미 수중고이 되었으니 가련 고불상구나 만일이 혼이 남았거든 서러 말고 흠양하고 우이도라가 없어서 지물을 우리 흩고 한구질 바라보니 그나큰 꽃보이 그보리 두둥 떠들어오지서니 이걸 보고 야 저게 꽃이다 한밭꽃이다 아니다 밭꽃이다 미친 자식 그거 배랭이 꽃이다 도사공 나서더니 꽃이라니 무신도 저성의 반두한 너지 황무급수 순들이 반두군들이 흥기구며 그러면 적도냐 노하유 주무현 그의 무동도의 간지어선 적도하가 어찌 오게 있느냐 그러면 다양하냐 장진공금 문자들이 벌쩡 영급섭 까들이 장광한 홍부다 예 그러면 무슨 꽃이냐 신당자 죽을 꽃이 그 꽃이 되어 꽃나보다 그 꽃이가 처이로라오니 꽃을 건져 대야 싫고 고국이 돌아올 때 빠리기가 살같이여 수세밀이 듯하니 그도 또한 이상하다. 이번 장사 남은 잼을 다같이 나누랄 때 도사공은 무슨 생각 재물을 마다하고 꽃보이만 차지하여 제지 무언 달을 묻고 칭이 곱게 놓았더니 상추가 진도하고 체온이 어리었다. 그때야 송천잡게 없어 황후상사 당한 후이 심신이 산란하여 기화 요초로 지름 불 때 장님원이 다 지우고 환각된 전우자와 꽃이 모두 귀에 만발했겠다.